국내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중국, 인도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SW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 연구소를 확대 운영한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운영 중인 인도 연구소 인근의 신규 IT 단지에 제2연구 거점을 추가로 구축하고 확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계약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용 SW 개발과 안정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 인도연구소는 현지의 우수한 ICT 및 SW 전문 인력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SW 전문 연구소 RSQ5로 차량에 적용되는 각종 SW의 현지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며 국내 기술연구소와 협업하고 있다. 아이브이아이 어플리케이션, 에어백 제어 장치 ACU, 전자식 제동 장치 MEB5, 오토사 AUTOSAR 플랫폼 등 차량용 전장부 품이 인도 연구소가 개발 검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따라 현대모비스 인도 연구소는 현지의 SW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 개발 역량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에 제2거점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특히 미래 자율주행 SW 개발과 관련한 현지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제1거점에서는 IVI, 샤시 제어 장치 MDPS, ABS, 전자현가 등 에어백 제어 장치 ACU 등 양산 제품의 SW 검증 개발과 인도 현지 고객사를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장되는 제2거점에서는 자율주행과 주차를 위한 제어 로직, 그리고 자율주행용 센서의 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한다. 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어 로직을 개발하는 한편, 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 알고리즘과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SW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SW 성능 육성 툴 개발도 추진한다. 다양한 주행 상황이 무사된 PC 기반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상 인식 알고리즘 학습 DB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효율적인 레이더라이더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 고도화와 SW 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술연구소를 기점으로 미국, 독일, 중국, 인도에 글로벌 RD 네트워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총 5천여 명의 연구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미 연구소는 자동차선 변경 로직, 운전자 상태 판단 로직과 같은 자율주행 요소 기술 선행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연구소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와 같은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을 주력 개발하고 있다. 중국 연구소는 글로벌 OE 맞춤형 제품 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 RD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기술연구소는 RD 헤드쿼터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밖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RSQO, 센터인 마비스 벤처이스스코어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에 각각 운영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해외 연구소들이 독자적으로 현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화 개발 역량을 확대해 현지 특화 기능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설계와 평가 시스템까지 현지에서 담당하는 현지 완결형 연구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해외 연구소를 통한 자체 개발 성과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북미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해 자동차 스스로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주는 DDR EMRSQO 선행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그리고 중국 연구소도 스마트키 없이 운전자의 얼굴 인식을 통해 차량 출입과 시동이 가능한 안면 인증 활용 스마트키 RSQO 기술을 선.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기술 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